또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실리콘투, 빙그레, 비올, 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콘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진 한국 화장품 인기와 유럽 쪽에서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고려한다면 동사에 대한 주가 조정,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것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미국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한국이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한국이 점유율 20%로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인디나 중저가 화장품의 인기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화장품 브랜드의 뭐 조선민영화 같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아마존에서 높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최근 미국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한국 화장품들 대부분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는 아시아 국가보다 화장품 시장 내 스킨케어 비중이 좀 낮습니다. 미국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이제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좀 미국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기업에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리콘투의 경우 긍정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이외의 품목으로도 사업 확장성이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신사업 확장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빙그레입니다. 시장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방어주로서 실적주의 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었죠. 80% 정도 상회를 했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2012년도 이래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고 이것이 투자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년도에 진행되었던 판가 인상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 증가 기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지난 2월에 빙과 제품에 대한 20% 수준의 판가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매점 가격에 인상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시작된 판가 인상 효과가 연내에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두 번째로 수출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빙그레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판단이고, 최근 시장에서 수급이 우호적이고 시세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밸류 리레이팅이 되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좋고요.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는 것이 3분기의 수세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종목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빙과 시장은 롯데웰푸드와 빙그레 과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각사의 경쟁 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영업마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현재 롯데웰푸드는 합병 후에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각사의 출혈 경쟁이 없는 좀 클리어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판가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를 나아가서 내년에도 주목을 해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올입니다. 비올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분기에 이미 OP 마진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기별 사상 최대 실적 지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일반 미용기기 업체들과 달리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계절성을 극복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하이프 기반 장비,
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폼 X 리뉴얼 버전이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채널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아시아나 중동 지역으로 실폼 X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가파른 외형 성장과 고마진 시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 실폼 X의 중국 쪽 인증과 브라질 인증이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신규 국가 진출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사의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 예상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이 340억, YOY로 한 40%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실적은 신규 출시 장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 신규 진출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크래시스나 중소형 민영기기 업체 내년도 멀티플 고려하면 한 22배 정도 되는데 내년도 비율의 평균 퍼 지금 보면은 한 16배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